충북도가 정부 예산 7조 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시종 지사가 전국 광역단체장과 함께 K-방역 긴급점검 화상회의에 참여했습니다. 충청권 4개 시 도지사가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을 위한 공동 건의문에 서명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I TV 충북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충북도가 정부 예산 7조 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 충북 현안 사업이 대다수 반영돼 충북 경제 성장을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충청북도 내년도 정부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예산 규모는 6조 8,202억 원으로 7조 원대 초읽기에 들어섰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 확보한 6조 854억 원보다 12.1% 증가해 7,348억 원 늘었습니다. 정부 예산 가운데 눈에 띄는 점은 정부가 지난해 선정한 각 시도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중 충북 관련 사업 예산이 모두 반영됐다는 점입니다. 충북에서 예타 면제를 신청했던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예산은 15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 요청 평택에서 오송 고속철도 북북선화 사업 31억 원과 세종에서 청주 고속도로 건설 36억 원도 편성됐습니다. 강원도가 요청한 제천에서 영월 고속도로 건설 9억 원 등 사업 시행을 위한 기본 설계비가 모두 반영됐습니다. 충북의 주요 현안인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구축과 오송 국제 KBT스쿨 설립 예산도 확보했습니다. 이외에도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 개최를 위한 예산 5억 원을 확보해 사실상 유기농 엑스포에 대한 정부 승인을 받은 셈입니다. 충청북도는 도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대다수의 사업이 반영됐다며 충북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BI TV 신국진입니다. 이시종 지사가 전국 광역단체장과 함께 K-방역 긴급점검 화상회의에 참여했습니다. 이 지사는 앞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로는 부족하다며 신속한 진단과 치료, 백신 접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모든 병원과 약국에서도 검체 채취가 가능하도록 확대해야 한다며 의료법을 개정해서라도 한시적 특례법을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북 도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를 최선을 다해 막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충청권 4개 시 도지사가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을 위한 공동건의문에 서명했습니다. 공동건의문에는 신탄진에서 조치원, 오송, 청주시내, 오근장을 잇는 광역철도를 구축하고 세종청사에서 조치원 및 보령에서 세종청사를 잇는 일반철도를 신설해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시종 지사는 정부의 행정수도 완성과 충청권 메가시티 공동합의가 진행됨에 따라 현 시점이 광역철도 도입을 위한 최적기라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도가 올겨울 내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농가에 철저한 방역을 당부했습니다. 도는 올겨울 철새 유입이 역대 최대치에 이르고 철새에서 지속해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상황을 고려해 유입 경로별로 한층 강화된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오리에서 고병원성 AI가 많이 발생하는 점에 초점을 맞춰 도내 오리 반입을 최소화하고 조건부로 반입을 허용한 가축도 위생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반입을 차단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로 국내외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충북도의 공격적인 투자 유치로 4년 동안 매년 10조 원 유치 계획이 성공을 거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월부터 10월 말까지 도내 투자 유치 금액은 7조 9,964억 원으로 지난 11월부터 올해 말까지 시군에서 유치한 금액을 포함하면 올해 10조 원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018년과 지난해를 포함한 투자 유치 금액이 24조 5,200억 원에 이르면서 남은 기간 15조 원 이상만 유치하면 도가 목표한 40조 원 돌파도 이뤄낼 전망입니다.
충북농업기술원이 내년도 과수화상병 발생 차단을 위해 시군별 선제적 행정명령을 권고했습니다. 권고한 세부 내용으로는 과수재배 농업인들은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며 과원 출입 시 이동 사항과 작업 내용을 일지에 기록하고 작업자와 장비 등을 반드시 소독해야 합니다. 또한 과수화상병 발생 지역에 잔재물 이동을 금지하고 겨울철 과수화상병균의 월동처가 되는 괴양 제거 약재 살포를 3회에서 5회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충북도가 겨울철 한파에 대비한 수도시설 동파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섭니다. 도는 내년 3월 15일까지 동파 방지 사전 대비 기간을 운영해 시군별 실정에 맞는 동파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수도 계량기 보온 조치, 취약시설 중점 관리 등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파 피해 발생 시 도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긴급 복구 및 비상급수 장비를 사전에 확보하고 한파 발생 시 유관기관 협조 등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충북의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무역협회 충북지역본부에 따르면 2020년 11월까지 충북지역 누적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한 221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충북지역본부는 이는 지난 2019년 연간 수출액인 220억 8천만 달러를 상회하는 규모라며 이 기세라면 충북 역대 최고 수출액을 기록했던 2018년도 넘어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에 항공정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도는 이곳을 항공기 중심의 정비단지에서 회전익 정비로 개발 방향을 바꾸고 2022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이달 말 청주시 청원구 내수우비론에 첫삽을 뜰 예정입니다. 충북경자청 관계자는 청주 에어로폴리스가 회전익 정비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중부권 공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고기의 배설물이 식물에 필요한 영양분이 된다고 합니다. 환경에도 긍정적이고 농가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는 아쿠아포니스 농법을 소개합니다. 환경과 농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며 미래 농업의 주인공이 될 아쿠아포닉스 농법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서도 아쿠아포닉스 농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미래 농업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아쿠아포닉스 농법에 대한 이야기. 아쿠아포닉스는 물고기 양식을 뜻하는 아쿠아컬처와 식물 수경재배를 뜻하는 하이드로포닉스의 합성어입니다. 즉 물고기 양식을 하면서 식물 수경재배를 병행하는 방식인데요. 물고기 양식을 하다 보면 물고기가 배설물을 분비를 하면 이 물이 식물에게 공급이 되고요. 이 과정에서 물고기 배설물이 식물들에게 영양분으로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식물이 영양분을 흡수하고 나서 정화된 물은 다시 물고기 양식 수조로 공급되는 이런 순환형 시스템입니다. 아쿠아포닉스는 대표적인 친환경 농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 물고기를 키우면서 발생하는 유기물을 이용해 식물을 수경 재배하는 순환형 시스템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아쿠아포닉스는 어떤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을까요? 아쿠아포닉스 농법은 굉장히 친환경적인 농법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물고기의 배설물을 식물의 영양분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식물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화학비료로 공급해주지 않아서 굉장히 자원 절약적인 농법이고요. 그리고 물고기를 사육하다 보면 나오는 배설물을 강이나 하천으로 유입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친환경적인 농법입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키우는 물을 다시 재순환해서 사용하는 이런 부분 역시 환경 친화적인 방법이고요. 그리고 재배농가 입장에서는 물고기와 식물 모두 소독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소수의 농가가 아쿠아포닉스 농법을 활용해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물고기의 배설물 자체만으로 작물에 필요한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하기 어려울 거라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아쿠아포닉스 농법에 대한 기대감뿐 아니라 우려되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아쿠아포닉스 농법은 국내에서는 아직 도입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관련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고요. 그리고 재배농가 입장에서는 이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고기를 양식하는 데 필요한 시설, 그리고 식물을 양액 재배하는 데 필요한 시설,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아쿠아포닉스 농법에 적용할 수 있는 식물이라든지 또는 어종이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쿠아포닉스 농법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어류나 작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아쿠아포닉스에 모든 어류와 모든 식물이 적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쿠아포닉스에 적용 가능한 어류 같은 경우에는 메기, 향어 또는 뱀장어, 그리고 외국에서 도입된 틸라피아라고 해가지고 국내에선 역돔이라고 불리는 어종이 주로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요. 식물 같은 경우에는 상추나 샐러드용으로 소비하는 쌈채소, 엽채류 위주로 많이 재배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그 아쿠아포닉스에 적용했을 때 재배 또는 사육이 용이한 그런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이렇게 적용 가능한 어종과 그리고 식물이 제한적입니다. 특히 과일이나 꽃도 아쿠아포닉스 농법을 통해 재배가 가능한데요.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서는 아쿠아포닉스 농법을 통한 화훼작물 재배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쿠아포닉스에 적용할 수 있는 작물이라든지 어종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근데 현재 보시는 것처럼 저희 기술원에서는 화훼작물을 이용해서 아쿠아포닉스 연구를 하고 있고요. 차차 이 아쿠아포닉스에 적용 가능한 작물을 화훼작물뿐만이 아니고 과일 종류 또는 특용작물 종류 이렇게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요. 어종도 현재까지 단순하게 메기, 향어 외에도 다양한 어종들을 아쿠아포닉스에 적용해서 연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쿠아포닉스 농법에 대한 연구는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인 연구가 이어진다면 친환경 농법의 대표 주자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쿠아포닉스 농업을 통해 환경도 살리고 농가의 소득도 올릴 수 있는 그날이 곧 오길 바라봅니다. CBI TV 충북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